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 고난, 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34편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홍유하는 자를 권하시는 도다. 이 구절이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진수는 마지막 단락인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 홍유하는 기도에 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위기에서 또한 아기스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다윗이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값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또는 무마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저 벌을 받지 않기를 소원하고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기도하다가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휴 하고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할렐루야, 마치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는 또다시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죄의 덫에 걸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죄의 고리에 걸려들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는 신앙양심이 무뎌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인데,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 기도만이, 철저한 회개만이 다시 반복되는 죄의 유혹과 불순종을 이겨낼 수 있다고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죄를 끊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 통회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다윗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인이고 죄를 지으면 악인이다. 그래서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우리가 판정을 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기를 물론 바라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가 몇십 년 또는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가 목사나 장로나 또는 권사나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죄의 문제를 아주 가볍고 하찮게 여깁니다. 마치 농담하듯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아. 죄를 질 수도 있지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고 하찮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영혼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예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홍유하는 자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서 악은 죄와 정욕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회개 없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 점쟁이나 또는 무당이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채만 달라. 많이만 달라. 복채만 많이 주면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상 숭배, 미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절대로 돈으로, 헌금으로 우리 죄를 삼받을 수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바쳐도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로 감성 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회개하시오, 죄짓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서 에이 교회 좀 어떻게 위로받으러 나왔는데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래, 죄만 얘기해, 기분 나빠. 그리고 안 나올까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애둘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터치,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뭐 그런 소리만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위로와 공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성터치는 수박 겉핥기식이며 수술대 위에서 환자에게 칼을 대지 않고 소독약만 바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앞에서 감성 터치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호소했어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감성 터치를 했지만 본론에 들어와서는 처절하게 그의 영혼을 회개 칼로 도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지만 실상은 처절한 통회, 자복, 처절한 회개에 관한 시편은 두 편밖에 없어요. 시편 34편 18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얘기한 것은 단 두 편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가장 핵심이 이 두 시편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아기스 왕 앞에서의 굴욕적 불신앙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불신앙을 성령으로 도려내야 됐던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는 것이 곧 철저한 회개다.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broken, 깨진, 부서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을 부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상하다는 말을 다른 한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조각조각으로 찢어버리다, 조각조각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재물을 찢어서 조각을 내듯이 그의 마음을 찢어서 조각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어떻게 제물을 바치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대충 제물을 갖다 바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짐승의 머리를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짐승의 뿔을 잡고 그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를 둔기로 쳐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을 따서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 피를 먼저 제단에 뿌려서 죄를 사하고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짐승의 몸을 각을 떠요. 부위별로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기를 따로 빼내고 그리고 오물을 다 이제 긁어내고 부위별로 나눠서 제단에 태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태우느냐? 완전히 타서 흰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재가 돼서 연기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태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각을 뜬다는 것은 이제 제물의 고기를 부위별로 조각조각 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따로 모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번제물을 또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순서를 전혀 따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고 건성건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이 번패스럽다는 말은 정말 지루하고 귀찮고 짜증난다 그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참 비대면 시대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이렇게 좀 느슨해졌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성경 말씀을 고지식하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대충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도 수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아주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핏덩어리 그리고 짐승들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누군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의 몸만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조각내어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의 내부를 찢고 악성 종양을 하나씩 하나씩 조각내어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수술입니까? 얼마나 정교한 회개입니까? 통회하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회개할 때 두루무실하게 그냥 몽땅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몽땅 한꺼번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아시지요를 10번, 20번, 100번,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대요.
도매금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과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그래? 화났어? 내 마음 알잖아. 왜 그래? 이제 마음 풀어. 아, 그까지 그래 왜? 사람이 속도 좋게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의 머리통을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리고 더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사과하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싶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삐져가지고 그러세요? 저한테 좀 복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사과하러 왔으면은 용서를 빌러 왔으면 정확하게 뭐가 잘못돼서 뭐를 잘못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어야지요. 마치 각을 뜨듯이 철저한 고백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앞에 짐승을 태워서 희생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된다 그랬죠. 마지막에 제가 되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을 제대로 뜨든지 말든지 통째로 올리든지 나중에 제가 될 건데 똑같이 제가 될 건데 뭐 그렇게 따집니까? 양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고 소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니까 향기만 받으시면 되지요. 뭐 그런 걸 꼬치꼬치 따지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웃으실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각을 뜨듯이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다시는 그 죄가 재발하지 않고 혹시 재발한다고 해도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그 죄가 도져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